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룹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핵무기는 인류가 만든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진 것만으로도 엄청난 전쟁 억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까불지를 못하니까요. 근데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정적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이렇게밖에 없죠. 왜 핵개발이 어렵냐면 핵무기 자체가 만들기 어려운 무기인 것도 있지만 핵개발을 하면 국제사회가 다 같이 다골방을 내립니다. 다 같이 제재를 해요. 근데 그런데도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나라가 핵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개발을 시도했던 나라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좀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겉핥기식으로만 후루룩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라는 독일입니다. 물론 현재의 독일은 아니고요, 나치 독일입니다. 나치 독일은 미국의 핵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보다 더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1939년 4월 22일에 처음은 시작했습니다. 우란 프로젝트라는 핵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 핵분열이라는 것을 인류가 최초로 발견하고 네다섯 달 만에 한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하지만 193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죠. 독일 정부는 폴란드 침공 직전에 핵개발을 하고 있던 물리학자들을 싹 다 독일군으로 징집해버려요. 그래서 유야무야 끝나는가 싶었더니 독일 정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 저걸로 엄청난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소집해. 그래서 다시 폴란드 침공 이후에 1939년 9월 16일에 다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참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1944년에 노벨상을 받은 오토완, 베릴륨 핵의 전환을 발견하고 훗날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발터 보테, 193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핵융합을 통해 별의 에너지 생산에 관한 이론을 구축한 칼 브리드리 폰 바이자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냥 핵 관련 어벤져스가 다 모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거의 저명한 핵 물리학자들은 다 모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독일의 우란 프로젝트는 결국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일단 독일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은 거의 다 모은 상태였습니다. 벨기에에서 우라늄을 얻기도 했었고 노르웨이에서는 중수 탱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프로젝트에서는 핵무기를 만들 만한 연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당시에 너무 독일의 전환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딱히 핵개발을 하지 않아도 이기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1942년에는 독일 육군이 그냥 프로젝트에서 손을 뗍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결국 유야무야 하다가 끝이 나게 됩니다. 또 전황이 빠르게 독일에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면서 1942년 이후에는 완전히 프로젝트가 진척되지도 않죠. 오죽했으면 사이클론 트론이란 핵개발에 필요한 장비조차 몇 대 없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우란 프로젝트도 끝이 나게 됩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2차 세계대전 때 핵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독일과 달리 여러 준비를 한 상태였는데요. 1937년에 220톤짜리 사이클론 트론도 설치를 했고 심지어 1938년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 사이클론 트론을 살 정도로 핵개발에 엄청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 독일이 핵개발을 시작하니까 일본도 핵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1941년 4월부터 본격적인 핵개발을 시작하게 되죠. 미구 연구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약 100여 명의 연구원을 데리고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꽤 진척도 합니다. 심지어 U-235와 U-238의 분리 연구도 했고 우라늄만 충분히 있다면 핵무기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라늄이 없었어요. 식민지란 식민지 다 돌아다녔는데 우라늄이 없는 거예요.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라늄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다가 일본에 한 가지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해군끼리 싸우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요, 이때도 어김없이 핵무기로 싸웁니다. 해군의 F-5 프로젝트를 실행해요. 한 국가가 겨우 단합해야지 만들 수 있는 게 핵무기인데 그걸 또 나눠서 만든 거예요. 1943년에 해군이 핵무기 프로젝트를 가동하는데요, 이때는 노벨상을 받은 최초 일본 물리학자인 유카와 히데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의 진척 없이 이루어지다가 결국엔 미국의 핵 두방 맞고 끝나버려요. 네, 다음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핵개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공 직전까지 갔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 두 개가 떨어지고 스위스는 핵무기 위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 2주 만에 핵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직 이때는 연구 목적으로만 하다가 기초만 쌓던 중이었어요. 근데 1956년에 소련이 헝가리를 침공하고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스위스도 위기를 느끼죠. 아, 진짜 전쟁 나겠다. 이거 막으려면 강력한 힘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핵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1958년에 스위스 의회가 군부에 직접 지시를 하죠. 핵개발 하라고요. 그래서 우라늄도 구입하고 원자로도 구입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을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스위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핵무기를 이용한 전쟁 억제력이었죠. 거의 가상 적국을 소련으로 보고 미라주 전투기를 활용해서 모스크바에 핵을 떨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돈이 문제였어요.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계속해서 막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연구하다가 연구하면 돈 때문에 막히고 또 연구하다가 돈 때문에 막히고 그래서 쭉 지연이 됩니다. 근데 그때 결정타를 날린 게 있었는데요, 1969년 1월 21일에 스위스에 있던 소형 원자로인 루센스
원자로의 멜트다운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방사능이 누출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방사능의 무서움을 이때 스위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반대도 심해지기 시작하죠.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1962년에 핵무기에 관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때 스위스 국민들은 국민투표에서 핵무기 보유에 대해 반대 투표를 하게 되면서 국민들 상당수가 핵무기에 대해 반대 의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 더 하긴 했었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반대 투표가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엔 스위스는 1969년에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시간이 흐르면서 1977년에 조약에 비준하게 되고 1988년 11월에 핵무기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대만도 핵개발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만의 본격적인 핵개발은 1964년에 핵무장을 하면서부터입니다. 당연히도 중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니까 대만도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장제스의 지휘하에 신주계획이라는 핵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융산과학연구원을 필두로 화학전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에는 농축 우라늄 추출 기술까지 확보하는 등 엄청난 진척을 보이죠. 근데 여기서 장제스가 1975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회가 불안해진 것이었죠. 거기다가 미국이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979년에 미중 수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대만과 단교를 하게 되니까 대만은 더욱더 핵개발에 박차를 가게 됩니다. 진짜 믿을 건 핵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진짜 핵무기 생산 직전까지 기술력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근데 1988년에 장첸이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러 가서 대만의 핵개발을 폭로하게 됩니다. 대만이 지금 핵개발하고 있으니까 막아달라고요. 이러니까 국제사회가 대만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하게 됩니다. 미국도 지금 이 핵개발 중지 안 하면 너 안 지켜줄 거라고 호언장담까지 하게 되죠. 거기다가 장진거가 그때 또 죽어요. 그래서 이걸 이끌 리더조차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대만은 국제사회 압박에 못 이겨서 모든 조건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개발도 따라서 중단시키죠. 정말로 의외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스웨덴도 그 나라 중 하나인데요. 스웨덴은 1946년 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무기를 보고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물론 스웨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소련이었습니다. 소련도 핵개발을 하게 되니까 스웨덴도 따라서 핵개발을 하게 된 거죠. 소련을 막으려면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1948년에 스웨덴 국방연구소에서 핵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내에 있는 풍부한 우라늄 자원을 활용해서 핵무기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미 공격 수단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스웨덴 국방연구소의 목표는 10년 동안 100개의 핵무기를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핵개발을 해요. 근데 또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거기다가 1960년대에는 스웨덴 내부에서 반핵운동이 발생하게 되면서 모든 게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스웨덴이 1968년에 NPT에 가입하고 1972년에 공식적으로 핵무기 계획을 취소하게 됩니다. 브라질도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브라질 군사정권 시절 때 시도를 했는데요. 195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농축시설 짓고 중국의 고농축 우라늄 구입하고 계속해서 핵개발을 시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딱 여기까지였어요. 당시 브라질 정치권의 반발이 심해서 헌법에도 핵에너지 개발을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군부가 그걸 무시하고 핵개발을 착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부와 정치권 간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군사정권이 끝납니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정부가 들어와서 콜로르 정부가 이 핵개발을 엎어버려요. 그래서 핵개발이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브라질은 핵개발이 거의 완료 된 시점이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브라질 군사정권이 더 이어졌으면 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바람에 브라질 핵개발은 1990년에 정식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브라질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핵개발을 시도했던 나라입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인데요. 브라질은 핵개발을 한다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아르헨티나도 핵개발을 시도합니다. 또 아르헨티나도 군사정권이었거든요. 용이했죠. 아르헨티나 핵개발은 1980년대 초로 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1982년에 아르헨티나가 영국의 포클랜드를 공격해요. 포클랜드 전쟁이 발생한 거죠. 근데 여기서 아르헨티나가 집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아르헨티나의 군사정권도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3년에 민주주의가 회복되면서 이 핵개발도 폐지가 되었죠. 우리나라도 핵개발을 진행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 선언되면서 어쩌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무기개발위원회를 만들어서 핵개발을 시작하는데요. 1973년부터 본격적인 핵개발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가서 재처리 기술 배워오고 캐나다 가서 캔두 원자로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이 캔두 원자로가 월성 1호입니다. 근데 1974년에 인도가 핵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점점 강화합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거의 모든 곳에서 CIA 요원들을 배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1975년에 우리나라도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977년에 핵개발이 중단이 됩니다. 미국의 압박으로요. 그리고 1979년에 1226 사태가 발생하고 신군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핵개발의 프로젝트는 취소가 됩니다. 이때 핵개발이 88%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나온 나라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에 가실 것 같은데요. 다 강대국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고 해봐야 뭐 독일이나 일본, 한국 정도? 근데 심지어 이 나라들도 미국이나 러시아보다는 한없이 약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들과 대등한 승부를 보려고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핵무기만큼 확실한 무기가 또 없거든요. 어쩌면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국제사회의 어두운 이면이 아니냐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핵무기를 개발했던 나라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